이제 당뇨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늘 관리를 하신다는 김양 씨의 비법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 이게 뭐예요? 은행잎. 은행? 네, 은행잎차. 아, 은행잎차 요거는? 보이차예요. 보이차. 저희 아빠가 이제 40년 동안 당뇨를 알아오셨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집에서는 뭐 아빠는 거의 당뇨 박사세요. 그래서 뭐 저희 나름대로 뭐 식단이나 비법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차 종류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이차 그리고 저렇게 은행잎차 뭐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고 뭐 그래서 저런 차로 좀 조절하다 보니까 아빠의 당뇨도 조금은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아버님이 뭐 40년 동안 네. 당뇨를 좀 앓으셨으니까 그 관리 비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이차하고 은행잎차를 드셨는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그 보이차와 이제 은행잎차를 드시는 습관은 세모가 되겠습니다. 세모요? 예, 세모.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차에는 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갈산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줌으로 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차에도 카페인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시다 보면 이제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위경련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 은행잎차 같은 경우도 이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죠. 이제 그런데 그 혈압이나 당뇨 환자 또는 고지혈증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스피린 같은 또는 혈전 용해제를 드신 분들이 있으시단 말씀이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은행잎차를 과다하게 드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피를 묽게 하다 보니까 온몸의 출혈, 특히 뇌출혈 같은 게 위험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법이 고구마예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저희 사실 아빠가 당뇨가 있으시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들 당뇨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간식으로 과자나 이런 것들 드시지 않고 이제 뭐 고구마 같은 거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고 군고구마를 많이 해서 군고구마. 네, 식탁에 좀 잘 구비를 해뒀는 편이에요. 네, 고구마 사실은 섬유질도 좀 많은 편이고 칼로리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탄수화물 섭취하실 때 고구마 많이 드시잖아요. 네. 쓰리고 환자들한테 고구마는 특히 군고구마라고 하셨어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요? 사실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고구마 자체가 당분이 워낙 높기는 해요. 고구마 하나만 드신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보통 밥 한 공기 먹는 거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정도 분량의 당질이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당함량이 높은 편이고 두 개를 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커피 믹스 5봉 정도에 해당하는 당질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사 대용도 아니고 간식으로 드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당을 드시게 되는 거죠. 게다가 당의 함량뿐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게 혈당 지수예요.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속 혈당을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55 정도로 낮은 게 맞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편이기는 하죠. 근데 이걸 익히는 순간 달라집니다. 군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90.9예요.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혈당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분들은 군고구마를 드시는 것보다는 간식으로 드실 때는 가급적 생고구마 형태로 드시는 게 좋고 이가 안 좋다거나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 그래도 삶은 것 정도. 군고구마는 혈당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니까 드실 때 전후로 혈당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